얼굴이 이쁘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 뭘 보고 잘생겼다고 합니까? 그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미인의 대표. 대표가 김태희 씨래요, 김태희 씨. 자, 김태희 씨의 얼굴을 보면은요, 딱 여기와 요 부분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제가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 황금 비율은 김태희 씨 과거에는 이 황금 비율이 1대 1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1이고요. 눈썹에서부터 코 부위가 1이고요. 이 코, 그죠? 코 여기 있는 코 바로 밑인 이 부분과 턱 있는 이 부분이 1이고요.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이라고 했었어요. 과거에. 요즘에는요. 황금 비율이 1대 1대 1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해갔고요. 이마 부위가 1.2대, 턱 있는 부위가 0.8입니다. 이 비율에 가장 잘 맞는 황금 비율이 김태희 씨라고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저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과거의 관상을 볼 때의 황금 비율과 요즘의 관상의 황금 비율이 변화가 됐다. 이마가 넓어지는 1.2대 비율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얼굴의 상입니다. 예. 턱이 그래서 살짝 좁다라고 해도 나쁘게 안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적어도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마가 이렇게 넓다라고 하면 과부의 상으로 봤어요. 과부의 상. 예. 좋게 안 봤습니다. 최근에 와서 얼굴 보는 이 황금 비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예. 이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 강남에서 상담을 할 때 하루에 10명 이상이 옵니다. 성형수술 고치려고. 예. 쌍꺼풀 수술하려고 하는데요. 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면 괜찮을까요? 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쌍꺼풀 수술을 만약에 이런 식은 아니래도 그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눈썹과 눈동자 가운데가 전태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전태궁이에요. 여기가 전태궁인데 이 전태궁이 좁아져요. 전태궁이 좁아져요. 좁아지면 부동산 운이 약해지니까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쌍꺼풀 수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다 합니다, 여자들은. 네. 근데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성형 수술을 해도 괜찮은 사람 있겠죠? 여기가 넓은 사람, 눈동자와 눈썹이 넓은 사람은 살짝 붙여서 얇게 해도 괜찮아요. 많이들 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좁아요. 이게 내려왔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단 말이에요. 쌍꺼풀 수술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런데 꼭 이런 아가씨들이 부득불해요. 성형수술을 한다고요. 예. 성형수술 하고 나면 어때요? 밸런스가 깨져요. 예. 이 전태궁, 눈썹과 눈동자 이 가운데는 좁아지고 눈은 커 보여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회해요. 하고 난 다음에. 네. 저는 여기가 전태궁이 넓을 경우는 요즘들 많이 하니까 반대는 안 합니다. 네. 알고 계시라고요. 관상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다. 관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찰색과 기색이에요. 찰색과 기색은 소름 끼칩니다.